2021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22번 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명상이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한 연구를 실시한 그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t a recent workshop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ummit, 최근에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최근의 워크숍에서 자, 버니어 저커라고 하는 동격이죠. 어터, 작가죠. 두 권의 뛰어난 그런 책이죠. On Childhood Anxiety 하면은 아이들의 불안감에 대한 두 권의 뛰어난 책의 저자인 버니 저커는 자, 이게 주어고 gave a presentation, 발표를 했다는 얘기야. On the treatment of anxiety 하면 불안감을 다루는 것에 관한 발표를 했다. 워크숍에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He asked, 자, 물었죠. 300 professionals in the audience 하면 그 발표에 참석한 청중들의 중에서 300명의 전문가들에게 물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 if가 뭐뭐인지를 직접 목적어 형태가 되겠죠. ask if야 뭐뭐인지를 물었다라는 얘기야. if가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whether절의 뜻이죠. 뭐뭐인지를 물었다. They meditate, 명상을 하는지를 물었어. On a regular basis 하면 아주 규칙적으로 이런 얘기죠. Regularly 이런 뜻입니다.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300명의 전문가들에게. A handful 하면 소수의 이런 뜻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raise their hand, 손을 들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커라는 박사가 말하기를 그런 다음에 Meditation, 명상은 so powerful that, so that 구문이죠. 너무나 뭐뭐해서 that 이해하다. 이 명상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I ask는 묻다죠. 자, all of you, 당신 모두들에게 이 모두 당신들은 누구냐면 who don't yet, meditate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그러면 자, all부터 meditate가 ask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to 이하가 일종의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동사,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목적으로 보고, 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메디테이션을 명상하다니까, 아직까지 명상을 하지 않는 당신 모두들에게, to ask meditation, 자, 명상을 한번 배워보라고 요구한다는 이야. 명상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to learn,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call, 여기도 To learn, to call로 연결되는 겁니다. Call me in a year. 1년 후에 나에게 전화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얘기야. Ask, 목적어, to learn, to call me. 이렇게 되는 거죠. 명상을 배운 다음에 1년 후에 나에게 전화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는 얘기야. To tell me. 나에게 간접 목적어죠. 그 다음에 how it changed your life. 이 아이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데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의문사절로서 간접 의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것이 여기서 이틀은 명상이죠. 명상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말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말해주도록 나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We couldn't agree mo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문인데 자, 부정어 플러스 비어급은 최상급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떠냐? 그러면 뭐야? It, 자, couldn't be better.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Never happy 하면 가장 행복하다. 라는 얘기고. 부정어 플러스 비어급은 최상급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practice in meditation 하면, 자, 명상을 실천하는 것은 점점 더 increase,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as 뭐뭐함에 따라서 접속사요. change in the world 주어죠. 세상에서의 변화가 lead to 무엇을 야기하다? 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분노와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두려움을 야기하고 또 advance in technology 주어죠. 자, 기술에서의 발전이 quicken 빠르게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의 속도를 더욱더 가열차게 빠르게 함에 따라서 그런 이야. 둘다 as는 뭐뭐함에 따라서 자, 그럼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Giving us, 우리에게, little time to simply be with yourself. 단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삶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 다음에는 준동사로 문장을 이어줘야 됩니다. 접속사는 관계대명사가 없이 여기서는 바로 giving us a little time to simply be with ourselves는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거의 주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 여기서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명상을 해본다는 얘기죠. 명상한 시간을 저 우리 자신의 명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볼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Although kids teens rarely는 거의 못못 않는 이런 부정적 개념이죠. beg는 간청하다. 목적어에게 to할 것을 간청하다. 동사 목적어 목적격 오용식 문장입니다. 자, 10대 아이들이나 10대들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find them 그들에게 간접 목적어예요. meditation 직접 목적어 되겠죠. meditation teacher 직접 목적어야. 그들에게 자, 명상 선생님을 구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al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이고 research 연구 결과는 대개를 나타내 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그리고 that은 indicate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다시 하나의 when이 이끄는 부사절과 meditation으로 이어지는 주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children, 아이들과 10대들은 establish 확립하다죠. practice는 명상 실천을 규칙적으로, 명상에 대한 실천을 규칙적으로 확립하게 될 때, meditation, 이 명상은 benefit 하면 이익을 주다, 이롭게 하다, 아이들을 이롭게 할수 있다. In the same way 하면은 뭐야? As it does others. 여기서 does는 benefit를 받는 것이죠. 자, 여기 이롭게 하다를 받는 거야. 그 명상이 어른들을 이롭게 하는 것과 the same as죠. 겉과 멋과 똑같은 방식으로, as 이하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에게도 또는 10대, 여기서 them은 바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연구 결과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규칙적으로 명상을 확립하게, 명상을 하게 될 때, 그 명상은, 그 명상이 어른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과 10대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이로운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전체는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명상을 하도록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